그래서 우리가 금년이 정유년이라고 그랬죠? 정유년은 뭐죠? 붉은 달. 송구.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송구. 예? 예. 송구 영신인데 여기 뭐가 생략됐을까? 여기 뭐가 생략됐죠? 아는 사람. 이제 우리가 헌날을 보내는 거죠, 그죠? 여기에 생략된 거 아는 사람은 없을 거야. 지금의 대권 후보들 정치인들 보내야 되겠어, 안 보내야 되겠어? 대통령이 엄연히 있는데, 대통령 선거 때는 아직 8개월 남았는데, 지금 뭐 결정도 안 났는데, 헌재를 무시하고 대통령 나간다고 나와서 사전 선거 운동 하잖아. 맞아, 맞아요. 아, 진짜 우리나라 언론들 무서워. 송구, 지난 걸 묵은 걸 보내야 되는데, 묵은 거죠? 정치인들, 이 묵은 정치인들 싹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네, 따라 하세요. 송구 정치인. 정치인. 영신 누구를 받아들여요? 정치인. 여기는 허경영이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이것이 금년에 여러분이 전쟁을 막는 길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나서 헌법을 바꾸든 뭘 하든 허경영이를 집어넣어야 여러분 자식들이 중국의 종이 되거나 일본의 식모살이하러 안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자제들이 이거 받아서 장가 안 갈 사람 없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불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져요. 알겠습니까? 네. 앞으로는 주 3일을 쉬게 돼요. 금, 토, 일. 그리고 앞으로 한 10년 있으면 목, 금, 토, 일 쉬어요. 3일 일하고 4일을 놀아도 일할 게 없어. 왜? 정보화 시대가 돼버리니까. 그냥 핸드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그냥 사무실에 안 가도 일 다 해, 그냥. 사장이 부르면 아, 나 아무데 놀러 와 있는데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요거는 앞으로 한 10년 안에 요렇게 돼, 요렇게 휴일이 생기지만 요거는 조금 10년 이후부터는 목금 토일 노는 직장이 더 인기가 좋아져. 점점 그렇게 돼요. 직장이 점점 없어지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노후 문제 해결돼야 안 해야 돼? 이거를 해주는 사람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30년 전, 25년 전에 이걸 미리 내다보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야. 맞습니까? 네.